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 클레어스 토너입니다. 클레어스 토너는 이렇게 점도가 있는 콧물 스킨인데요. 살짝 촉촉한 질감이에요. 저는 원래는 토너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토너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세안제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오는 보습 단계를 좀 더 쉬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너는 항상 꼭꼭 사용해줘요. 근데 이 토너를 사용할 때는 그냥 바르진 않고요. 화장솜 보여드릴게요. 이 시루코토 화장솜을 사용해서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스펀지 같은 질감이다 보니까 이 토너를 흡수하지 않고 얘가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은 한국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얘를 적셔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 제품 사용하다가 여기에서는 한국 제품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아마존으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바르는 제품은 바로 이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코르테 제품이고요. 원래는 피지오겔 제품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좀 올라온다 혹은 얼굴에 좀 기름이 조금 도는 것 같다 할 때는 아무래도 유분감이 조금 더 있는 건 사용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코르테라는 브랜드는 피부과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부과 전용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설명대로 보습력, 피부 진정, 그리고 산뜻한 마무리감. 근데 이게 산뜻하다고 해서 건조하거나 퍼석거리는 질감이 아니고 막 왜 얼굴에서 기름이 겉도는 느낌이 아닌 그 정도의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이 코르테 모이스처라이저하고 이 선블락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 코르테 선블락인데요. 그 피부과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안하고 가잖아요. 그때 발견한 제품이에요. 선로션 같은 느낌인데 촉촉하게 거의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 살 거예요. 이것도. 선블럭은 이 정샘물 걸 사용하기도 해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이건 조금 더 광이 돌거든요. 얘는 조금 더 수분 크림처럼 흡수되는 느낌이고 얘는 광을 남기는 거라서 좀 얼굴에 광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럴 때에는 저는 이 정샘물 선블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많이 느낀 게 한국에서 하던 뭐 한 2스텝 정도의 보습 단계로는 여기의 건조함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얼굴이 금방 달아오른다든지 혹은 또 선크림을 이거 말고 다른 거 쓸 때는 이렇게 얼굴이 좀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하게 된 제품은 이 BC의 아쿠아더멜 세럼입니다. 보통 제가 한국에서 조금 더 스페셜하게 케어를 해준다라고 할 때는 앰플 있잖아요. 유리 앰플을 사용해주곤 했는데 아무래도 유리 가루가 나온다든지 혹은 좀 이렇게 따서 쓰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너무 찐득찐득한 마무리감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속에서 수분을 좀 충전해줄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제품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향기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속에서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화이트헤드가 많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날씨가 덥다든지 뭐 땀을 흘린다든지 그때 사용해주는 제품은 바로 이 라로슈포제의 에파클라 듀오입니다.
얘는 모공을 살짝 열어주고 또 약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얘를 바르면 좁쌀 여드름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너무 처음부터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이 제품을 써서 약간 피부가 예민해졌다 싶을 때에는 저는 이 아벤네의 시칼파트를 발라주고 있어요. 얘는 피부 재생 크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얘를 발라주면은 확실히 피부가 좀 이렇게 리커버리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발라주진 않고요. 좀 피부가 조금 상했다 싶을 때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발라요. 그 다음으로, 이래도 저래도 진짜 오늘은 강력한 보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날에는 저는 이 유세린 나이트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안에 거의 다 썼고요. 이건 진짜 쫀득쫀득하고 강력한 마지막 단계의 보습? 그런 느낌이라서 낮에는 바르면 화장이 밀리고요. 저녁에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까지 피부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헤어 제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케라스타즈 헤어 그 리빈 트리트먼트 샀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소모하고 병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여태껏 써본 많은 헤어 트리트먼트 가운데 가장 최고로 꼽는 거는 바로 이 아베다의 데미지 레머디입니다. 얘는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무조건 한두 개에 한 박스 들어있는 거한 두세 박스씩 사요. 왜냐면 이게 빨리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미국 들어올 때 샀던 거, 남았던 걸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거 다 쓰면 그냥 노드스트롬이나 이런 데서 주문할 예정입니다. 얘만 한게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아베다 종족. 얼굴에 열감이 오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피에도 열이 오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두피가 간지러울 때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특히나 한국에서 그 직장에 다닐 때에는 히터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천정 에어컨 같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두피가 계속 열이 오르고 두피에 막 냄새가 좀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헤어 토닉인데요. 이 라우시 제품인데, 얘가 바르면은 진짜 약간 시원하면서도 보습감도 조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를 기름지게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머리 감고 말릴 때 이거 좀 이렇게 발라줘서 마사지 하듯이 해주면 더 산뜻한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궁금하신 제품이나 혹은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적극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